안녕하세요, 세그입니다. 오늘은 파타야 오면은 볼만한 곳 중에 미니시암이라는 데가 있어서 왔어요. 파타야에 있는 미니시암은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전시해놓은 미니어처 공원인데요. 미니어처들의 디테일이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. 넉넉하게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일정 중에 한두 시간쯤 시간이 붕 떠서 뭘 할지 모르겠을 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위치는 왼쪽에 터미널 21이 있고 중간에 저번 영상에 국수집이 있는데요. 대각선 위쪽에 있습니다. 위치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입장료는 300바트로 알고 왔는데 사와디카. 슈퍼. 오늘 캐시. 입장료는 300바트. 300바트 여기서 결제하시면 되고요. 카드는 안 받고 현찰만 받습니다. 여기 보시면 양산을 서비스로 빌려줘요. 아무래도 여기 태국이 덥다 보니까 햇빛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요 양산 같은 거 서비스가 있고요. 이제 공원으로 들어가시면 역시 태국 이렇게 동상이 있네요. 와, 에펠탑이 있어. 나는 태국 건축물이 제일 먼저 있을 줄 알았는데 에펠탑이랑 개선문이 있네. 이거는 옛날 그 태국 유명하신 위인인가 봐요. 와, 디테일이 꽤 괜찮다.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쉬운 건 한국말은 없다. 그래도 다행히 영어로는 설명이 돼 있네요. 애들이랑 같이 오면 재밌겠다, 이런 것도. 야, 근데 보통은 건물만 미니어처로 해놨을 건데 이렇게 사람도 미니어처가 돼 있네요. 두 번째로 있는 게 여기 에펠탑. 오. 야, 이게 볼트 같은 군형이, 야, 나는 표현이 안 됐을 줄 알았는데 에펠탑의 그 용접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볼트 부분, 리벳, 막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돼 있다. 와, 이게 위에도 그러고. 야, 진짜 이거 생각보다 엄청 커요. 한 7, 8m 되는 것 같아요. 오, 진짜 이건 대박이다. 잘 만들었다.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오면 옆쪽으로 딱 보이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건물 남대문이 있네요. 옆쪽에, 와, 디테일하다. 계단도 진짜,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. 남대문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다 아니까 다 알죠? 남대문 뭔지? 그거는 패스. 성 옆에 돌 같은 거에 진짜 표현 잘 돼 있네.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.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조명도 어울리게 해놨어. 이런 조명 같은 것도 다 어울리게 돼 있어요. 미니시암에도 남대문이 있네요. 앞으로 가보면 이제 일본 쪽 문화라고 해야 되나? 도라에몽. 도라에몽 만화는 다 아시죠? 원체 뭐 유명하니까. 요 문으로 들어가면 뭐 다른 세상이 나오고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. 진짜 이건 좀 만화 같네? 뭐 요렇게 해갖고 쑥 내가 이렇게 문을 딱 들어가면 진구랑 도라에몽이 이렇게 딱 있네요. 아, 옆 뒤에 고질라? 고질라도 보이고. 도라에몽도 이렇게 한번 보고. 우리 친구 진구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상한 나라의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문으로 다시 이렇게 뿅 나가면, 아, 이거는 해군 박물관이래요. 여기도 보면 차의 디테일이, 와, 진짜 도로에 차까지 구현을 해놨네요. 이렇게 이제 이 미니어처에서 이런 나무 같은 거 표현을 엄청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진짜 건물 외벽에 때탄 것까지 다 해놓은 게, 와, 너무 잘 됐다. 이런 건 잘 만들었다. 여기도 보면 이런 벽 같은데, 와, 이런 표현 진짜 잘 돼 있어요.
이게 만들어 놓고 오래돼 갖고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 진짜 표현 되게 잘돼 있다. 이거는 캄보디아. 아 이뻐. 저기를 못 보는 게 좀 아쉽다. 저 안쪽으로 가서 못 보는 게 좀 아쉬운데 캄보디아 건 진짜 오 이쁘다. 캄보디아는 진짜 이뻐요. 저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들어갈 수가 없네. 하긴 들어가면 다 망가지겠지. 아 야 멋있다 진짜 이런 거. 아 여기서 그나마 조금 가까이서 볼 수 있네. 디테일이 살아있는 미니어처 박물관 세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. 또 이런 또 미니어처 박물관 하면 미쿡이 빠질 수 없죠. 미쿡이 대통령 얼굴들 조각상 뭐 그런 거.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이는 자유여신상 역시 미국이 빠질 수 없지. 여기서 자유여신상도 있고요. 이거는 브라질의 그 유명한 지저스. 싱가포르 여행을 아직 안 가셨다면 여기 오시면 멀라이언을 볼 수 있습니다. 아 별게 다 있네 진짜. 여기 호주의 오페라하우스. 호주 여행을 아직 못 가봤는데 호주에 온 것 같네. 이 다리는 런던의 대표 다리 타워 브릿지입니다. 만든 지 오래됐는지 녹슨 부분이 디테일을 더욱 살려주고 있습니다. 이태리의 뭐 피사의 사탑이랑 여러 개가 같이 있는. 얼마나 기울었어? 이야, 딱 기울어졌는 거 보니까 진짜 피사의 사탑 맞네. 옆쪽으로는 이렇게 이집트 쪽 구조물이 있습니다. 근데 미니어처라고 하기엔 진짜 크다 이제. 공원이 생각보다 큰데요. 이렇게 오면 이쪽은 또 진짜 와, 아까 거기보다 더 넓은 것 같네. 아 이거 다리인 줄 알았는데 차오프라야 댐이래요. 차오프라야 댐. 이거 어디서 뉴스에서도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? 이런 거 차오프라야 댐. 이쪽은 물이 가득 있고 오 진짜 이쪽이랑 수위가 틀려. 댐을 진짜 표현해 놨네 이거. 아 야, 숨은 물을 막고 있는 게 보이네. 진짜 땡같이 해놨네. 댐이라고 듣고 보니까. 공원의 반은 태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표현해 놓았는데요. 미니어처들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영상보다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오늘 영상이 여행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에서 뵙겠습니다.